이집트 철학은 전체의 유일성의 원리가 전체로서의 모든 부분의 합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하나는 전체이고 모두는 하나라는 주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은 사람이고 사람은 하늘이며 모든 사람은 하늘이며 하늘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는 살아있는 우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찬 생명체, 즉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집트의 세계관과 우주론에서는 신의 영역과 세속 영역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모든 행동은 아무리 진부하더라도 신성한 활동의 영역에서 그 행동의 지상적 표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행동 자체가 신성이 되어 지상의 모든 것이 동시에 신성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우주의 모형임을 이해하였으므로 자기 지식은 우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과학이 전체를 구성하고 직업, 천문학, 의학, 수학, 예술 등을 구성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단위로서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 과학, 종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주를 위대한 신의 의식적인 창조적 행위로 보았고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능이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아래 상용문자는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우주적 기능, 즉 살아있는 우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신적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우주론적 사상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수단으로 신화와 상징을 통해 표현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화는 극화의 행위에서 지식의 매개체가 된다. 비극과 행운은 우주의 법칙에 반대되며 전체의 일부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신화는 밝혀져야만 의미가 있으며 그 무렵에는 과학적, 철학적 지식으로 변형되어 역사적 가치가 없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상징은 현실의 표현과 그 표현으로부터 지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인 매체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의 재현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특정한 행동보다는 특정한 원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계의 상징을 채택했습니다. 뿌리고 거두는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것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있는 일반적인 행위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간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초의 대중적인 신화에 따르면 창조주 아툼라, 머텀라가 혼돈의 물에서 그의 첫째 아들 슈와 신 테프누트를 회복시켰을 때 인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에게서 직접 오는 최고의 황홀경의 열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신화의 또 다른 버전은 인간의 탄생을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정점으로 보고 다른 신, 마귀, 다양한 존재를 창조한 다음 진흙을 통해 신성한 도움으로 창조합니다. 멤피스 시의 창조자인 크눔신은 인간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중에 이집트, 동식물 및 나일강이 정원에서 살 새로운 존재를 위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후 인간에게 왕권과 정치권을 주어 혼돈의 세력을 진압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같은 신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신이나 자연의 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신과의 대화를 통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상과 신의 두 차원 사이의 중개자가 되십시오.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고안된 프로젝트이지만
완전한 자율성으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자이므로 신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가짐으로 인간의 기능은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둠의 본성의 일부이며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책 XVII 장에서 뒷사람이 날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고인의 주요 반응 중 하나는 죽음의 현상 이후에도 정체성으로서의 인간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의 변화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따라서 지상에서의 인간의 행동이 상당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간에게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존재를 구분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같은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직접적이고 중단 없는 확장 역할을 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영원한 육체적, 영적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죽음 철학은 개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BA, 우월한 불멸의 영혼, 쌍둥이 심장, 모든 인간의 복제품, 영혼이 살아있는 세계에 간섭하는 플라스틱 힘입니다. KA, 죽은 자의 천상의 성격의 이중 기질, 살아있고 활동적인 사후 삶의 기반으로서 삼동안 지상 육체의 역할을 합니다. 칸은 사후 존재의 두 번째 화합물인 카이비타이 또는 섀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유령의 측면에서 분해되고 나타나는 기본 욕망, 열정, 악덕, 결함의 집합이 특징입니다. 방부처리는 카에 거쳐 역할을 하기 위해 지상의 몸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이집트인의 삶과 철학은 위에서 설명한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BA와 카는 사후 기간의 개인에 분리할 수 없는 쌍둥이 구성 요소입니다. 전체 육체를 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이집트인에게 한 가지 주요 전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는 법과 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철학은 도덕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철학은 탁월한 정치적, 종교적, 과학적, 예술적 활동의 발전을 허용할 순결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교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집트의 도덕은 신성모독, 속임수, 도둑질, 반역살인, 폭동이나 소란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술 취함, 게으름, 무분별한 호기심, 시기, 남을 학대하는 것, 낙태를 시키는 것, 왕이나 부모를 모욕하는 것 등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행위를 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몇 가지 계율이 수반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 주린 사람을 먹이는 것, 헐벗은 것을 입는 것과 같은 선행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도덕적 규정의 기초와 승인으로 이집트인들은 영혼의 불멸과 사후의 신적 심판을 인정했으며 삶에서 행해지는 행동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형벌을 받았다. 영혼은 출생이나 화신을 통해 다른 몸으로 연속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의 아버지의 도덕적 권위는 제국의 파라오의 도덕적 권위의 반영이며 파라오는 영적 진화와 지식으로 인해 신성한 법 또는 질서를 나타냅니다. 이집트인들은 결혼 결합을 사회의 기초에 필수적이며 사랑과 이해, 상호 충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선은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신의 선물이고 나누는 것이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파라오에서 가장 비천한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 앞에서, 상사 앞에서, 부하 직원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도덕이나 정의감에 반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정의는 신으로부터 나오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법으로 번역되어 개인의 입장에서 특히 신성한 얼굴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이 요구됩니다. 더 많은 스토리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 다음 비디오
고대 그리스 철학,